다들 주식 투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여러 종목을 투자하게 된다면 리밸런싱은 필수 사항일 텐데, 혹시 여러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 비중 관리가 어렵거나 각 종목을 얼마나 사고 팔아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공유해드리는 주식 포트폴리오 관리 툴을 이용한다면 편리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종목과 투자 비율만 입력한다면 자동으로 주식 비중을 계산해주면서 최적의 매매 전략까지 알려줍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파일, 사본 만들기를 통해 스프레드 시트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러고 나서 각 시트의 회색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트인 투자 전략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 전략을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로 종합계좌에서 QQQ 60%와 금 30%, 현금 10%를 투자하는 것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계좌 이름은 종합계좌, 종목명에 나스닥 100을 입력하고 종목 코드는 QQQ, 비율은 60%로 입력했습니다. 또 이곳에는 금, 종목 코드는 GLD, 비율은 30%로 입력했고요. 아래쪽에 현금은 남는 비율로 자동 계산됩니다. 하나의 계좌를 더 해볼까요? ISA 계좌 입력하시고 이곳에는 S&P500과 나스닥 100을 함께 투자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S&P500, ISA 계좌의 경우 국내 ETF로 투자해야 하니까 저는 라이즈 미국 S&P500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종목 코드는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이 코드가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율은 40%로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나스닥 100 종목 코드도 입력하고 비율은 40%로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계좌가 2개, 3개더라도 비율을 합산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한쪽으로 몰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계좌와 ISA 계좌의 비율을 합산해서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겠죠. 비율도 함께 조정해야 할 테고요. 이렇게 되면 종합계좌와 ISA 계좌를 합쳐서 이 비율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두 계좌를 함께 파악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계좌 하나를 더 적어볼게요. 연금저축펀드에는 나스닥 100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항목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을 마치셨다면 다음 시트인 주식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투자하려는 주식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보유 중인 주식과 현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임의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 마쳤고요. 가장 오른쪽 매매 가이드를 보시면 현 상황에서 무엇을 몇 개 사고 팔아야 하는지 가이드가 나오죠. 이대로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그에 맞게 업데이트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 수량과 평균 매입가가 달라졌을 거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달라졌을 테니 맞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고 거치해 두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리밸런싱 주기에 따라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매달 예를 들어 5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번 달 납입하는 금액을 추가해야겠죠. 그러면 추가된 돈에 따라 주식을 얼만큼 사고 팔아야 할지 업데이트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고 팔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 시트인 자산 현황은 현재 본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트입니다. 여기서 종목명을 똑같이 입력했다면 SPY든 라이즈 미국 S&P500이든 같은 S&P500 종목으로 인식되도록 했습니다. 입력해놓은 것으로는 현재 이런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네요. 계좌별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맞추어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